자, 똑같은 기계 40대로다가 15시간을 작업해야 하는 끝내는 일이 있대요. 이 일을 3시간 만에 끝내려면 몇 대의 기가 필요한지 구하라. 작업 속도는 무려 1.5다. 기억나나 모르겠다. 함수식으로 갖다 세울 때 y는 ax, 그다음 y는 x분의 a, 정비례랑 반비례로 세워야 되는데 정비례는 식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데 반비례는 잘 안 세워져요. 왜? 나눗셈은 잘 안 된다고.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봐? y는 x분의 a다. 그렇지, 곱셈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라 그러잖아. y는 x분의 a다라는 반비례식은 어떻게? x랑 y랑 곱하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했었죠. 똑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예요. 비례식으로도 문제 답은 나와. 함수식을 세워야 되잖아. 그지? 아니, 40대로다가 15시간 걸린데, 그러면 몇 대로다가 3시간 만에 끝내느냐. 비례식으로 세워도 답은 나와. 그 답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함수식을 세워야 된다. 함수식. 40대로 15시간을 작업해야 된다는 끝나는 양 1이 있다. 그지? 그럼 이 1의 양을, 이 1의 양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3시간 걸린대. 한 사람이 3시간을 걸린대. 그러면 그 1의 양은 3시간 치 만큼의 양이라는 거잖아. 두 사람이 같이 해서 3시간 걸린다는 거. 사람 수 곱하기 들어가는 시간, 이렇게 하면 되잖아. 똑같아요. 40대로도 15시간 걸린다 그랬잖아. 그러면 전체 1의 양은 뭐라고 하면 될까? 40 곱하기 15라고 적으면 되겠지. 이게 40 곱하기 15가 뭐가 될까? 전체 1의 양이 되겠지. 이거를 중학교 2학년 거에 그 뭐야 활용 파트 공부했다고 해서 1 관련 문제다라고 해서 뭐 분수로 나왔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 그리고 문제 꼬이기 시작하죠. 요만 이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너무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럼 이 1의 전체 양은요? 3시간 만에 몇 대로 돌리는 끝내서 1을 끝낸다고 했으니까 몇 대를 돌려서 1을 끝낸다고 했으니까 그 양과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하겠지. 여기까지 해가. 미지수를 세워보도록 합시다. 미지수는 뭘로 세워보는 게 좋을까? 시간을 갖다 여기 뭐 대수라고 뭐 대수 몇 대? 몇 대? 라고 했더니 40을 뭐라고 잡을까? y라고 잡고 그 다음 시간이라고 물어본 이 15을 뭐라고 잡을까? x라고 잡으면 이해가요? x랑 y랑 곱한 게 얼마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지? 얼마 나오는 거야? 6? 100이 나오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y는 어떻게 될까? x분의 600이 이렇게 나오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냐? 네. 이해갔어? 네. 근데 3시간 만에 끝낸다고 했으니까 x가 얼마라는 거야? 3. x가 3일 때 y값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럼 y값은 얼마야? 200? 200. 답은 얼마? 몇 대 필요하다? 200? 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한 거. 이해가? 대수랑 시간이랑 곱한 전체 1의 양이, 전체 1의 양이 뭐랑 똑같다? 뭐랑 똑같다? 3시간 동안 몇 대를 돌리느냐? 그 양과 똑같다. 그래서 곱셈으로 놓고 생각해서 얘를 y, 얘를 x, 혹은 바꿔서 상관없고, x, y는 600. 이라는 걸 통해서 y는 x분의 600이라는 반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필요해. 그 다음 몇 번?